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어,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가는 것, 또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성가대 찬양과 또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 표적을 보여달라 했잖아요. 근데 요 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했습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어, 죄와 저주, 운명의 문제를 끝내시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뭔가 응답을 바라고 표적을 구하는 것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입니다.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 오늘 본문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5,000년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어, 이 대한민국은 우상숭배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또,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런 조선에 백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세우고 또 대학도 세우고 교육에 또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어, 정치인들은 당파 싸움만 하고 좌우 나눠져서 싸우고 다른 나라들은 다 발전하는데 우리만 발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에 우리가 속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할아버지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 한글을 못 쓰게 하고, 어, 이름을, 한국 이름을 못 쓰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개명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중요하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사상과 이념, 이거를 통일시켜야 돼서 곳곳에 일본 신사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신사를 만들어 놓고, 어, 잘하게 만들었죠. 그때, 어, 이 교권주의자들, 교권주의자들은 영적인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국가의식이다 이렇게 어, 회의를 하고 어, 할수 있도록 신사 준배해도 된다 이렇게 가계를 했어요. 그때 반대했던 어, 목사님들이 주기철 목사님 어, 또 소녀왕 목사님 이런 분들이었죠. 그분들이 가진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순교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우상숭배에 반대하고 영적인 사실을 아는 그런 목사님들의 어, 믿음과 어, 복음 가진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많이 보내는 어, 그러한 선교 강국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고 또 우상숭배와 싸운. 어, 우리 선배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성경에만, 왜이 성경에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느냐. 다른 종교들은 다 우상숭배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에만 하지 말라고 하느냐. 영적인 역사를, 알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입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고린도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예를 들어서 제사가 많다. 현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집안에 제사가 많다는 것은 집안에 귀신이 많다는 겁니다. 영적세계를 모르면 우리에게는 기도응답도 있을 수가 없죠 만약에 우리가 영적세계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 서울대학교 가고 하버드대학교 가고 그런 데를 찾아가야지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세계는 반드시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귀신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합니까? 반드시 영적 문제 오기 때문에 그게 전 세계 문제 아닙니까 지금 과학자와 정치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 문제 무송인들이 만든 그 단체가 뭐죠 미국에서 바로 뉴에이지입니다 미국 전체를 사로잡았죠 접신을 일삼는 이삼단체가 문화를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세계의 조직을 깔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미국에 이상한 영적 문제가 퍼지기 시작했죠. 후대들이 망하는. 결국 그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영적 문제 오면 후대들이 망하는. 3, 4대가 망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미국의 후대들이 지금 마약에 빠져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한국에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 한국의 마약 인구가 100만 명이라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한국의 마약 인구가 100만 명이래요. 우리 인구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중에 100만 명이 마약하고 있답니다. 어 10대 마약범 그 10대 마약범 검거율이 10년 전에 비해서 11배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계속 퍼져나가요. 그래서 저희 더 이상 이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이미 10대들이 마약을 접하고 학교에서 마약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가 후대들에게 막 들어가고 흑암 문화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귀신을 가장 많이 섬기는 일본. 어, 보니까, 일본 사람의 80%가 사람하고 눈을 못 마주친대요. 뭐, 진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통계에 나와 있더라고요. 80%가 눈을 못 마주친다면, 그만큼 시달리는 거겠죠. 영적 문제가 오고 있다는 사실. 우리 후대에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오니까 당연히 오는 게 뭐죠? 정신 문제입니다. 지금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정신 문제를 완전히 시달려 가지고 완전히 돌아버리면 정신병원 가잖아요. 근데 적당히 돌았는 사람들이 같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범죄하고 또 그들이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어, 어떤 분과 함께 어, 그 주변에 있는 그 분과 관계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같이 그분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음, 한국에서 이제 어, 대학에 공부를 하러 왔다가 돌아간 분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히 어, 기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전도의 문이에요. 근데 어... 한 번은 미국에 있는 어떤 백인이 아, 이분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만나서 어, 알게 된 분인데 지금 이제 미국에 사는데 이분이 막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SNS 글을 올리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약간 정신적으로 지 시달리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자기가 자살하고 싶다. 이런 걸막 올린대요. 그럼 빨리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sns로 이렇게 복음을 어, 얘기해 보기도 하고 메신저로 이렇게 대화도 해 보기도 하고 또 우리 어, 영어로 된 자료를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못 알아듣더라고요. 좀 알아들으면 너무 다행인데 알아듣지를 못하고 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 지난주 월요일 날 자살했다고 연락이 왔다 더라고요 자살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분 젊은 분이고 공부도 잘하고 엘리트인데 자기 문제 해결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돌아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총 들고 쏘으면 살인 아닙니까? 자기한테 쏘으면 자살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대표적이고 많은 후대들이, 전 세계 많은 나라의 후대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캐나다에는 초등학생들이 집단 자살하는 사태도 일어났잖아요. 초등학생들입니다. 이런 영적 문제들이 후대들에게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2, 3, 7 나라에. 아, 우리 선진국에는 그런 거 없다. 선진국이 더 심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우상숭배로 후대들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상숭배 하지 마라 그랬죠. 이거는 누구한테 했는 얘기입니까? 이방인들, 불신자들한테 했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에다가 얘기한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상태가 도대체 어땠길래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민족에게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오래 살다 보니까 애굽에 근성이 생겼어요. 400년을 노예로 살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생긴 겁니다. 광야에 오래 지내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너무 힘드니까 광야 근성이 생긴 거예요. 뿌리 각인 체질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와 있는데 그 근성이 남아서 놓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걸 교회에다가 하,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조금만 깨달아도 응답을 받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모여가지고 인간적인 대화만 하고 있구나.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축복을 받아서 이삼 칠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구나.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와 부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의 주와 부, 우리의 경제의 주와 부, 우리의 관심의 주와 부. 우리의 하루 스케줄의 주와부 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받는 것이 가장 먼저 돼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진짜 큰 어려움 당하면 하, 기도밖에 할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밖에 할게 없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이때까지 기도에 많은 걸 했다는 거잖아요. 다른 거 내가 할수 있는 거막 하다가 이제 기도 밖에 할게 없는 겁니다. 근데 기도 밖에 할게 없을 때 진짜 기도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기도 속에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노예 근성, 애굽 근성, 광야 근성으로 계속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 후대들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걸 보면서 자라는 그 근성을 그대로 배워요. 왜 나쁜 거는 빨리 배운다잖아요. 랩나트들이. 애들이 좋은 거는 가르치기 어려운데 이런 근성은 바로바로 배웁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그래서 이것은 어른들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가 정신을 어, 차리면 자녀들이 영적으로 어려움 안 당해도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 국가가 막 돼가고 있잖아요.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 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대를 앞두고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선택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주화부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15가지, 3 더하기 9 더하기 3이 15 아닙니까? 15가지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근본에 관해서 정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숫자만 쳐다보지 마시고, 15가지 그 내용을 여러분 깊이 누려보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일곱 가지 미션 주셨죠? 지난 성교대회를 통해서 일곱 가지 미션을 망대에 가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선택은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칠대 여정을 누리라고 말씀 주셨죠? 여러분, 칠대 여정 너무 많은 거 같죠? 그게 뭐냐면, 우리 다락방에 이때까지 나왔던 거 총종합해서 주신 겁니다. 이때까지 나왔던 모든 흐름을 다 정리해 갖고 종합해 갖고 준게 7대 여정이에요 그럼 7대 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누리는 게 우리가 다락방을 아는 것이고, 이 전도 운동을 아는 것이고,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선택은 지금 우리가 앞에 있다. 여러분, 꼭 주화부를 바꾸시고, 애국근성, 노예근성, 광야근성 전달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응답받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저주를 끝내는 길이 있습니다 3, 4대가 망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요? 천 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은혜가 다른 거예요 이 저주를 끝내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로만 가능해요. 왜냐?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가장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제 집회 때도 그렇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진짜가 뭔지 구분하려면 간단하다. 목사, 스님, 신부님. 세 명이서 모여서 진짜 완전히 귀신 들려갖고 정신나간 정신병동에 같이 들어가보면 안 돼요. 누가 진짜인지 알수 있다. 귀신이 목사를 겁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겁내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가진 자를 겁내는 거예요. 최록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러 나가라 그랬죠. 어, 이스라엘의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문제예요. 문제는 교회가 문제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바른 겁니다. 피를 바르라고, 하니, 바르라고 하니까 분위기가 바르는 분위기니까 바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바로 왕이 나갔다 했다 나가라고 했다더라. 나가는 분위기가 됐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냥. 무슨 내용이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번 주 강단 말씀도 주셨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과 그 복음을 실제로 내 삶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안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해에서싹다 죽었습니다. 그 체험이 돼야 돼요. 복음을 한 번만 체험하면 그때부터 계속 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어렸을 때 복음을 한 번만 체험해도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만든 겁니다. 이거 체험하게 하려고. 근데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체험이 없었어요. 사단이 이거를 알고 사단은 광야에서 승리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 사람들을 계속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피언약은 하나님 떠나서 받은 올 수밖에 없는 그 저주와 운명, 사단을 다 깎은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우리 집안에 그대로 있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든 작든 피언약을 체험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의 맛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체험이 없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제사장, 참 왕, 삼 선지자 없는 겁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된 거예요. 우리가 체험되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 이길 수 있다. 뭘 꺾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체험되니까 바로왕을 꺾었잖아요. 저 애굽을 꺾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열 가지 기적을 체험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모든 흑암 문화가 무너지는 것을 봤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애굽의 열 가지 우상이 무너졌다는 말이죠 우상 숭배 때문에 후손이 망해야 되는데 그 우상을 꺾은 거예요 그걸 봤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꺾이지 않았는데 피 언약을 잡았을 때 비로소 애굽이 꺾였다는 겁니다 나일강의 피 조금 양의 피 조금이 아닙니다 메뚜기 때 조금 피 조금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되는데 양의 피 바르기만 해도 많이 발라도 되고 조금 발라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바르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오직 그리스도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길이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전달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체험할까요?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어,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속에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 통해서 모든 걸다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모든 것의 답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다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는 하나님의 일이 뭔가,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복음이 간단한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겁니다. 복음. 그리고, 어, 그전에는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나으리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게 아니다 했습니다. 또 우리가 빛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빛이다 부르셨고 우리 안에 있는 빛 이미 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때 빛이 비춰지는 것이다 말씀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한 주간 그 전에 그 전주는 뭐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다 저는 그 말씀 받으면서 아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야 되겠구나. 고치고 하는 게 아니고 살려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주에는 뭡니까?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스도. 말씀을 주셨죠. 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저는 그날 이제 예배드리면서 우리 양쪽에 스크린 나오잖아요. 한쪽에는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스도.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래서 그 주간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그래. 지금도 일하,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니까 너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을 보기만 하면 돼. 그렇게 저한테 말씀 주시더라고. 전부 그거 아닌 건 그리스도를 누리고 복음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준이 뭐 세계 보고 말 수준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말씀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방의 빛으로 땅 끝까지 가게 하겠다. 우리 수준으로. 우리는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방의 빛으로 땅 끝까지 가게 하겠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그 생수의 강 속에서 흠뻑 젖어서, 복음을 누리고 체험하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이게 우리의 무기 중의 무기요,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그게 응답이, 응답이고, 위드 임마닐 원리스, 그게 응답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사건 만나면 그게 응답이에요. 혹시 몸에 혹이 생겼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열어보면 그 안에 보물상자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메시지와 축복이 싹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오는 어려움 속에 그 응답이 싹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이 생수의 강. 복음의 강단을 통해서 치유받고 해답을 얻고 그리스도를 체험하시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그래 놓고 예배 승리해 놓고 육일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정시 예배를 통해서 그거를 매일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봅시다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을 계속 누리고 1년 내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선물입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24시 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목표를 24시로 두세요 내가 정식 기도를 하지만 그래, 이게 24시간까지 가는 거다. 내가 5분으로 시작하지만 24시까지 가는 거다. 항상 그걸 기준으로 삼으세요. 도전하시고 응답받으세요. 그게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 3, 4대가 망하는 거 아니고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답은 교회에 있는데 정말 우리 복음 가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어나서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이 영적인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영적인 의사로 설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이방의 빛으로 땅 끝까지 가게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언약 붙잡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 받기 원하는 우리 이 자리에 앉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